자, 선생님, 칠판을 안 지워놨는데 우리 교재를 좀 같이 보려고요. 그냥 참 이게 그 46억년이라는 지구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 위주로 좀 끄집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교재를 보는데 이제 교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107페이지, 109페이지에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우리가 지구의 과거 지질시대는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생물하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이라고 보면 되거든. 환경하고 관련된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수륙 분포해가지고 산맥들이 언제 형성이 되는지. 근데 이건 우리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거든. 그것 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복습 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성캄브리아 한번 가보자. 성캄브리아대는 교재 보세요. 109페이지에. 일단 기후 같은 거 나올 때 이게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은 성캄브리아대는 그첫 번째 주로 환경의 첫 번째 보면은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석회암 동그라미 쳐봐. 환경, 기후 있죠? 기후라고 그냥 꺼냈어요, 선생님이. 기후 있죠? 기후? 기후의 첫 번째 줄에 석회암이 있고 옆에 석회조류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럼 요걸 보면서 밑에 온난한 기후였으면 알아야 돼요. 온난한 기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다시 실패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성캄브리아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랬지? 근데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합성을 하는 거거든. 광합성. 근데 광합성을 할 때, 얘네들은 해양생물이니까 물속에서 광합성을 하지 않냐? 그럼 대기 중에 이제 육상생물들은 대기 중에 CO2를 먹어서 광합성을 하는데, 얘네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CO2가 물에 녹아있는 탄산이온의 형태를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해요. 그럼 탄산을 먹어가지고 광합성을 하는데, 그걸 다 쓰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게 좀 남아. 남은 탄산은 자꾸 밖으로 빼내요. 그럼 이 탄산이 우리 쉽게 얘기하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자연상태 시멘트 석회질 물질이야. 그럼 겉에가 이제 석회질 물질로 덮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광합성하는 조류, 날아다니는 새들 말고 물속의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석회 성분을 배출하는 조류라고 해서 이런 걸 석회조류라고 불러. 그럼 이런 것들이 위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은 겉에가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생물체니까 얘네들이 죽으면 뭐가 되겠어? 우리 유기적 퇴적하면 석회암이 되는 거야. 선생님, 지난 시간인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석회암은 대부분 고생될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 근데 그 석회암은 꼭 고생대만 형성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성캄브리아대 석회 조류들에 의해서도 석회암이 형성이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암은 대부분 고생될 거일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성캄브리아대 석회암은 대부분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석회 조류가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환경을 보니 얘네들은 되게 수온이 높은 바다에 사는 생물임이 밝혀져요. 근데 이 성캄브리아대는 이 수온이 높은 바다에 살았던 얘네들에 의해서 형성된 석회암이 되게 넓게 분포해. 아, 그럼 얘네들이 넓은 범위에 생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수온이 높았네. 그러니까 따뜻했었으면 의미예요. 그래서 석회암이 발견되면 보통 그냥 온난한 기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두 번째 줄 보면은 기후에 중간에 빙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빙하 여감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배웠던 건데 대륙이동설 얘기할 때 빙하가 이동하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땅을 깎으면서 이동한다 그랬어. 그러다 이제 빙하가 녹으면은 이게 이동시켰던 게 거기 그대로 쌓여있다 그랬지. 이렇게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돌, 줄여서 빙퇴석. 근데 그게 자갈이면 빙하 여감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빙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빙하에 의해서 퇴적된 건데, 이게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퇴적된 거라는 좀 완전히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몰라도 되겠지만은. 근데 이런 빙퇴석이나 빙하 여감층들이 중간중간에 성캄브리아대 지층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캄브리아 시대에 중간중간에, 어이구, 여기까지 가야 되네. 여기에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 이거 가지고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륙 분포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워낙 옛날이니까. 그 대신에 요 정도,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우리 가장 최근의 초대륙은 고생대마을 판게아. 그 이전의 초대륙 약 12억 년 전. 이제 12억 년 전이면은 요 성캄브리아 되잖아. 요때 로디니아라고 있었던 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로 가면은 자, 거기 봤던 것처럼 시생류대, 원생류대 나눠져 있지? 그럼 시생류대. 요때 생물이 출현했어. 근데 밑줄만 쳐봐. 어디서 먼저 출현해? 바다에서 먼저 생물 출현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대기 중에 산소는 거의 없었어. 근데 원생류대로 가봐. 원생류대는 거기 다세포 동그라미 쳐도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때 이제 요런 남조류들, 남세균 남조류, 그리고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광합성하는 생물체들이 출현해가지고 밑줄 쳐보자. 이 원생류대에 이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생대 실루리아기 와서 육상생물 출현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나중에 오존층 형성이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생대로 가보자. 자, 고생대 기후는, 자, 고생대 기후는 또 밑줄 쳐볼까? 석회암하고 증발암이 있대, 고생대도. 넓은 석회암과 증발암. 그럼 석회암이 있으니까 좀 온난한 기후였겠네.
우리 지난 시간에 증발함 했던 거 기억나냐? 야, 폐저감 중에 증발함에 해당하는 것은 뭐 얘기했었죠? 암염 얘기하지 않았냐? 물이 증발해서 남은 소금이 덩어리 된 거. 그럼 증발함은 뭐 암석이 증발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 물이 증발하고 남은 게 암석이 된 거. 그러면은 증발함이 만들어지려면은 물이 잘 증발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건조하다는 얘기네. 그럼 석회암과 증발함을 연결하면 뒤에 기후가 온난 건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고생대도 중간중간에 보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고생대도 중간에 빙하의 흔적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빙하기가 있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생물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좀 요걸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럼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생대 실루리아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어류가 있었다 그랬지. 근데 이 어류가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나온 건 아니야. 요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생선 먹죠. 엄마가 생선 꺼주시면은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게 뭐 조기, 고등어, 뭐 갈치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고등어나 갈치 먹을 때 보면은 가운데 큰 가시 있지 않냐? 그리고 뭐 작은 가시들도 있지만 그 큰 가시가 그 고등어나 갈치에 척출한다. 그래서 척추를 가지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어류예요. 근데 오르도비스기 한번 가봐. 오르도비스기가 그 어류가 출현을 했대요. 그럼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거는 고생대 처음부터가 아니고 오르도비스기의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해. 근데 캄브리아기에는 생물이 확 증가했다며. 근데 그때는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아직 나오기 전이야. 아, 그러니까 이때 번성을 했던 거는 척추를 가진 게 아니라 뭐야? 무척추동물이 번성하는 거야. 이것도 밑줄 쳐주세요. 가끔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두세요. 실루리아기가 육상생물인데 바로 이전 시기인 오르도비스기의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해. 그 전 시기, 그러니까 삼엽충이 이때 출현한 대표적인 생물이거든. 이런 것들은 무척추동물에 속하는 거지. 그러다 오르도비스기의 어류가 출현하고 그리고 실루리아기 육상생물 출현해. 근데 어류도 마찬가지야. 출현했다고 바로 번성한 건 아니야. 오르도비스기 출현해서 육상생물 출현한 실루리아기를 거쳐서 대본기 정도 와서야 어류가 번성을 해요. 대본기의 어류 번성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기나 폐렴기는 이렇게 해볼게. 석탄기 거기 밑줄 쳐봐. 거기 뭐가 출현했다? 파충류 출현했다. 그러니까 고생대 후기에 파충류 출현한 거야. 고생대 폐렴기 뭐가 출현했다? 거시식물이 출현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요때 거시식물하고 파충류가 요때 고생대 후기에 출현해가지고 중생대 번성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시 고생대 말 또는 폐렴기 말 하면은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게 판기아라 그랬지. 근데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간 때 질시대가 구분되는 게요. 고생대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고생대에 살았던 해양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지가 되게 잘 나와요. 아래쪽에 박스 봅시다. 박스.